수험생들은 이제 이틀간 그동안 열심히 공부해온 내용을 잘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초조한 마음 때문에 밤에 잠 못 자고 책상 앞을 떠나지 못하는 수험생들도 적지 않을 겁니다. 네, 오늘 내일은 늦은 시간까지 무리하게 책 보면 스트레스 때문에 시력이 갑자기 나빠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건강이 점수입니다. 이 수험생 눈 건강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수능이 이틀 남았는데요. 시험이 다가올수록 긴장되는 마음은 어쩔 수 없지만 이럴 때일수록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것. 바로 우리 아이들의 눈 건강입니다. 오래 공부하면 눈이 좀 뻑뻑하기도 하고 좀 침침해지는 것 같아요. 눈이 좀 따끈따끈 걸 때가 있어요. 장시간 책을 보느라 눈의 피로를 쉽게 느끼고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로 시력 저하까지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이제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눈을 많이 사용하고 또 스트레스가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식생활을 통해서 관리를 좀 잘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토마토, 파프리카, 당근 같은 경우는 눈에 좋은 비타민 A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요. 특히나 이제 안토시아닌의 경우는 눈의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안토시아닌은 세포의 재생을 촉진시켜 시력 저하를 예방하고 항암 효과가 있는 성분입니다.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블루베리는 타임지 10대 슈퍼푸드로 선정된 바 있는데요. 그런데 요즘 베리 중에 아로니아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아로니아 베리는 유럽에서 중세시대부터 건강식품으로 즐겨 먹는 그런 천연 열매입니다. 아로니아 베리는 눈 건강에 좋은 안토시아닌 성분이 블루베리의 5배, 크랜베리의 10배, 복분자의 20배, 포도의 60배 등 엄청난 양이 함유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폴란드에서는 국가적으로 아로니아 베리의 성분에 대해서 임상실험을 많이 해서 학술지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기능을 활성화시켜주고 노화를 억제시켜주는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열매입니다.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은 일본에서는 이미 아로니아 베리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를 즐겨 먹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부의 발빠른 유복희 주부는 부쩍 시력이 나빠진 고등학생 자녀를 위해 간식으로 아로니아 베리를 준비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아로니아 베리는 이 항산화력이 높기 때문에 피로를 많이 느끼시는 이런 분들이 섭취를 하시면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활성산소를 없애는 항산화 물질이 함유된 아로니아 베리를 자주 섭취하면 눈 건강뿐 아니라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